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화는 꾹꾹 참았다가 터뜨리면 그 순간에는 좀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폭풍 같은 후회가 밀려오곤 하죠. 마음 다스리기 수행을 하고 계신 분께서 화를 참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화가 밖으로 터져나오려는 그 순간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행복할까? 라고요. 침 한번 삼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선 화를 한번 잠재우고 또 이러면 내가 행복할까? 라는 순간의 착각이 한 번 더 화를 다스릴게. 네네. 순간의 자각이 한 번 더 화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내가 터뜨린 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또 내가 터뜨린 화를 통해 나 스스로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화가 일어날 때는 침 한 번 꼴깍 삼키고 차분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러면 내가 행복할까? 라고요. 안녕하세요. 명상 카페를 진행하는 원정입니다. 시작할게요. 네. 화는 꾹꾹 참았다가 터뜨리면 그 순간에는 좀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폭풍 같은 후회가 밀려오곤 하죠. 마음 다스리기 수행을 하고 계신 분께서 화를 참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화가 밖으로 화는 꾹꾹 참았다가 터뜨리면 그 순간에는 좀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폭풍 같은 후회가 밀려오곤 하지요. 마음 다스리기 수행을 하고 계신 분께서 화를 참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화가 밖으로 터져나오려는 그 순간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행복할까? 라고요. 침 한번 삼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선 화를 한번 잠재우고 또 이러면 내가 행복할까? 라는 순간의 자각이 한 번 더 화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내가 터뜨린 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또 내가 터뜨린 화를 통해 나 스스로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화가 일어날 때는 침 한 번 꼴깍 삼키고 차분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러면 내가 행복할까? 라고요. 안녕하세요. 명상 카페를 진행하는 원정입니다. 밀바의 아리아 디 페스타. 밀바의 축제의 노래. 그거 아리아 디 페스타, 아리아 디 페스타 이렇게. 아. 네네.
밀바가 부른 아리아디 페스타로 11월 26일 토요일 명상 카페 일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럼 정말 그동안 마음 수련한 시간, 그리고 명상을 통해 다가온 수행의 시간들이 아, 무모하고 부질없다 이렇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한 번의 화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면서 아, 이러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해보신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침 한번 꼴깍 삼키는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감정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불덩이 같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래서 의지를 세워서 화의 감정 너머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 다스리는 시간,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귀 뷔제르의 달콤한 기쁨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감독님 어디가 제일 잘 나와요? 어느